안녕하세요. B2의 영끌에 청년들의 빛이 경제에 또 다른 시한폭탄이 되고 있답니다. 누가 저렇게 청년들에게 빛을 지게 만들었을까요? 그렇게 청년들에게 무분별한 빛을 권했던 이놈의 사회가 주범인 것 같습니다. 19세에서 39세 청년 인당 부채가 한 8,5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죠.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300%가 넘는 거라고 한답니다. 다르게 얘기하면 이 빚을 갚는데 한 푼도 쓰지 않고 3년 이상이 걸린다라는 얘기인 거죠. 소득의 뭐한30%가량을 빚을 갚는데 쓸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가 걸린다라는 겁니까? 대략 10년가량 걸린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이런 추정도 해볼 수 있죠. 청년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빚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.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 5명이다라고 하면 실제로 빚이 있는 사람 1명의 부채가 얼마겠습니까? 1억 7천만 원이다라고 보면 맞죠. 이 평균의 함정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빚이 3, 4억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1억이, 어떤 사람들은 5천만 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. 뭐, 정확하게, 뭐, 파악은 하지 않다 하더라도, 생각보다, 꽤큰 규모의 빚을 지고, 일상생활에 짓눌려서 사는 사람이 많다라는 겁니다. 청년들이 그렇다라고 하면, 뭐, 그들이 삶의 의욕을 갖기란 꽤 어려울 것 같습니다. 10년 전인 2012년하고 비교하면, 청년의, 평균 부채가 한 2.5배 늘었답니다. 2.5배. 말이 쉬워서 2.5배지. 그냥 살아가면서 10년 이상을 빚 갚는데 시간을 써야 된다라고 하면 그건 참 그냥 암울한 거죠. 답답한 거죠. 주식도 하라 그러고 뭐 부동산 갭 투기 하라고 하고 가상화폐 코인 투자도 하라고 하고 너무 많이 꼬드겼던 거죠. 뭐 그렇게 하면 다돈벌수 있는 것처럼 그동안에 얘기를 해왔죠. 그게 이제 말이 안 되는 짓거리였음을 이제 조금씩 이제 알아가는 거죠. 두고 봐야죠.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. 그들이 정신을 과연 차려서 살수 있을까? 잘 모를 일이죠. 확실한 건 뭐다? 빚이 절대 그냥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죠. 저 빚의 규모가 얼마나 청년들의 삶을 힘들게 하는지는 그냥 안 봐도 비디오죠. 그리고 저들이 이제라도 좀 정신을 차리고 빚을 하나씩, 둘씩 갚아내려고 애를 써야 될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. 빚이 참 무섭다라는 거죠. 뭐,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빚을 뭐, 금방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잘 없죠. 저렇게 빚진 청년의 그 돈을 부모가 갚아주면 또 청년이 다시 저런 일을 안 할까요? 알수 없는 일이죠. 하지만 사람은 잘안 바뀌기 때문에 한번 빚져가지고 저렇게 하고 나면 정말 뼈저리게 느끼지 않는 이상은 잘안 바뀌더라는 겁니다. 자기가 진 빚을 10년 이상 일해서 빚을 갚아야 된다 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정말로 그 빚을 꾸역꾸역 억지로라도 갚을 수 있다라고 하면, 갚아냈다고 하면, 그 사람은 그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일 날마다 반성하고 후회하면서 자신을 바로잡았을 겁니다. 하지만, 나 몰라라고 두손두발 들고 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? 그냥 빚 갚는 10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, 인생 자체를 그냥 포기하게 되는 거다. 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청년들의 빚이 증가한 게 집값, 부동산 투자 때문에 늘어났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. 과거에도 그렇고, 지금도 그렇고, 집을 사서 크게 돈을 벌수 있다라는 얘기는 안 믿는 게 좋습니다. 극소수가 뭐 돈을 벌수 있겠죠. 정말 극소수가.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을 사고 팔아서 돈 버는 일은 잘 없습니다.
뭐 서점가에 가면 부동산 투자해서 돈 많이 벌었다. 뭐 무피 투자다. 갭 투자다. 이렇게 얘기하는 말들이 많은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자극적인 내용들만 가득한 것 같습니다. 저게 뭔가 싶을 정도로 좀 혼란스럽죠. 어떤 놈은 롯데마트에 임원으로 퇴사를 했다고 하는데 참 어이가 없는 게 그런 자신의 과거 경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건 그거고 아니 모르겠고 직장 생활하는 건 모르겠고 아니 돈 버는 거는 전부 다 부동산으로 해야 돼라고 싸질러 놓고 이제 책을 내놨더라고요. 미친놈이죠. 그런 놈들이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기를 더 자극하고 더 유혹했던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현실은요, 차갑고 냉혹하고 살벌하죠. 대한민국의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. 그런 놈들 또한 사기꾼들의 한 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. 주거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야 되죠. 금융자산 투자는요, 평생을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아주 멀리 내다보고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. 그럴 때 자신의 자산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는 거죠. 10개, 금방, 5배, 10배, 20배, 50배, 100배, 뭐 3억, 5억을 펑펑 이렇게 벌겠다라는 생각에 욕심에 저렇게 비트와 연끌에 짓눌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살아가는 게안 쉽고 어려운데 너무 너무 쉽게 생각한 겁니다.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. 절대로 삶이 안 쉽다라는 거, 많이 어렵다라는 거죠. 무서운 생각들, 많은 충격, 고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. 삶이 그냥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. 내가 만 원, 천원 아껴야 나에게 10만 원, 100만 원이 생기는 거죠.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내가 우습게 생각한 그 10만 원, 100만 원, 1000만 원 때문에 내가 울 일이 온다라는 거죠.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, 무섭다라는 거,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. 명심 또 명심해야 되겠습니다. 그래야 삶을 살아내지 않겠습니까? 참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. 그걸 명심 또 명심해야 되겠습니다. 그래야지만이 빚더미에 짓눌리는 삶을 살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